여러분 안녕하세요. Welcome back. 자, 입이 터질 수밖에 없는 영어회화. 오늘은 벌써 7번째입니다. 자, 100번까지 쫙 끝내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싹 한 대 묶어드릴 거예요. 패턴을 쫙쫙 묶어서 한번 예, 여러분 원하는 중요한 패턴들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해서 제가 묶어서 드리고 다시 또 네, 정리해드리고 이런 순서로 할 테니까 100번까지 한번 달려보시자고요. 자, 기억나시죠? 특집 방송에서 배웠던 우리가 예, 간단한 마음적, 예, 가능성 있는 마음속의 희망사항이 hope,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배웠고요. 그 다음에 실현 불가능한, 그렇죠, 바람을 이야기할 때의 wish, 그렇죠, 오늘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뭐 하길, 내가 실행 적극적인 실행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다. 적극적 동작이 관련된 그런 표현이 want,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출발합니다. 열 문장 도전해보세요. 넘버 원, 예쁜 집이 있으면 좋으련만. 여러분, 현재 집이 없는 거죠. 예, 그러면은 예쁜 집이 있으면 좋으련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작은 I wish. 도전해보세요. 딩동댕.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뭐뭐 하면 좋으련만 할 때 그 wish가 예, 불가능한 일에 대한 소원이나 바람을 이야기할 때는요, 예, 뒤에 100% that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뭐 한다라는 구조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that은 뭡니까? 지난 시간에 다 설명드렸죠. I wish that 해서 그 that을 생략한 거예요. 제가 일부러. 그래서 예, 첫 번째 것만 한번 써드릴게요. I wish that 가로 안에 써드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다 생략합니다. 이제. 그래서 I wish that that 이하에 나오는 그 that이 뭔데요? 아, 누가 뭐 했다라는 내용이 뒤에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밥 먹었다. 아니면 내가 부자다. 아니면은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멋진 집이 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누가 뭐 한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는 것을 예, 절이라고 하고 누가 뭐 한다가 절이에요. 거기서 끊어진다는 뜻으로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that이더라. 이런 구조에서만 I wish는 불가능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연습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해보세요. I wish 이렇게 나왔는데 I wish 다음에 that 누가 뭐 한다가 들리면 아 이거 불가능한 얘기하는구나. 그냥 넋두리 하는구나. 우리말에 넋두리가 딱 어울리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예를 들면 내가 현재 집이 없어요. 그런데 예쁜 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 쓸까요? I wish I had a beautiful house. I wish I had a beautiful house. 다시 한번. I wish I had a beautiful house. 근데 had, a가 붙어서 had, a. 더 빨리 가면 had, a가 되는 거예요. had, a. I wish I had a beautifully beautiful house. 질문. 여러분, 분명히 가로 안에 있는, 아니, have 쓰면 안 돼요? 네, 내가 좋은 집이 있으면 좋으련만 할 때 I wish I have a beautiful house. 특집 방송 때 이거 안 된다고 그랬죠. 왜 안 되냐 하면 I wish를 일단 빼보세요. I have a beautiful house는 내가 멋진 집이 있습니다라는 현실처럼 보이잖아요. I have a beautiful house라고 하면 근데 그 현실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I wish를 썼으니까 현실이라고 하는 어떤 흔적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흔적을 지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흔적을 지워야 될까요? 집을 지울 순 없잖아요. 그게 중요한 정보니까. 그래서 동사, have라는 동사를 현실이라고 하는 I have a house, 내가 집을 갖고 있어.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을까? 어, 그렇게 있으면, 우리말로도 있으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느낌으로 우리 과거를 쓰잖아요. 었으면. 그래서 영어도 have 대신에 had라는 과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I wish 다음에 누가 뭐 했다가 나올 경우에 현재가 나오면 100% 틀려요. 예외 없습니다. 100% 틀린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회화할 때도 이거 진짜 많이 틀린다고 말씀드렸죠. 따라해보세요. I wish I had 라고 쓰셔야 돼요. 100%. I wish I had a beautiful house. 이때 have 쓰시면 틀려요. 그러니까 현재라는 동사가 I wish 다음에 나올 수 없더라. 끝! 그게 답니다. Number two.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으면, 있다면 좋으련만. 도전해보세요. 가능성. 가능성이니까 can이 나와야 될 것 같지만 can은 현재니까 쓸 수 없죠. 예, 그러니까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도울 수 있으면 좋으련만 나 못 돕겠어. 그러니까 상황이 너를 도울 수가 없어. 미안해. 그게 무슨 경제적이건 아니면 시간적으로 아니면 가서 일을 도와주건. 이거 구어체에서 진짜 많이 써요. I wish I could help you. I wish I could help you. I wish
I could help you. I wish I could help you. 이때 can 쓰면 틀리는 거예요. I wish I can 이렇게 쓰면 일단 100%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많이 제대로 배웠나 아니면은 못 배웠나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I wish I could help you. 너를 돕고 싶어.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은 I wish I could이 나오면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아, 이미 얘가 안 된다는 뜻이구나. 근데 그냥 미안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구나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똑같은 뜻으로 도전해 보세요. 러시아어를 내가 말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도전해 보세요. 말하다 speak 그 앞에 can일까요? could일까요? 딩동댕. I wish I could speak. 보세요. I wish I could가 입에 붙잖아요. 해보세요. I wish I could. I wish I could. I wish I could speak Russian. I wish I could speak Russian.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러시아어를 말할 수 있으면 좋으련면. 현실은 뭐라고요? 러시아어를 말하지 못하고. 현실은 뭐라고요? 그렇죠. 너를 도울 수 없고. 현실은 뭐라고요? 1번에 나왔던 거. 예, 집이 없다. 이거를 반대로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예, 일종의 희망사항인데 불가능한 희망사항. 그걸 소원을 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넋두리처럼. 그게 I wish의 구문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문법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복잡한데 그냥 이렇게 입에 붙이고 아까 설명드렸던 이해 방식으로 따라오시면 아주 쉬워집니다. I wish I could.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누가 뭘 부탁을 했는데 You know what? I wish I could. 까지만 얘기하면 나도 그러고 싶은데 현실은 못한다. 그런 게 100%예요. 아시겠죠? Number 4. 자, 내가 나랑 함께 있으면 좋으련만. 네가 여기 현재 같이 있다면 좋으련만 도전. 그러면 너가 여기 있다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You, 그 다음에 are가 맞을까요? 그러면 현실이잖아요. 도전. 딩동댕. 현실이 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I wish you are라고 쓰시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I wish 다음에 누가 뭐 한다 할 때 동작이 무조건 현재 동사는 다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I wish you were. 아시겠죠? 물론 미래 동사도 틀린 겁니다. I wish you will 이런 거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포함한 미래 다 틀린 거고요. I wish you were here. 아시겠죠? 너가 여기 없는데 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바로 쓴 거죠. I wish you were here with me. 따라해 보세요. I wish you were here with me. 이것도 with me 혹은 with me 이렇게 하지 마시고 with me. With me. 아시겠죠? I wish you were here with me. 됐습니다. Number 5. 우리가 부자라면 좋으련만.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너나 나나 부자이기를 사실은 부자가 아닌데 이런 뜻이 전제 조건이에요. 이기를 내가 바래. 자, 내가 그렇게 바라. 도전! 딩동댕. 그러면 I wish 시작하시면 돼요. 그죠? I wish. 그 다음에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죠. 부자이기를 바라는 거니까 I wish I were가 아니고 we were. 이것도 we are rich. 이렇게 쓰면 틀려요. 왜냐하면 we are rich는 우리가 이미 부자라는 현실의 흔적이잖아요. are라고 하는 것이. 그 현실의 흔적을 지워야 불가능한 소원을 얘기하는 거니까 we are rich라고 쓰면 틀리다는 뜻이에요. 이유는 다 되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짧지만 아주 좋은 여러분 기억에 남을 만한 설명인 거예요. 왜냐하면 포인트는 이거니까요. 현실의 흔적이 are잖아요. are. We are rich. 우리가 부자다. 그래서 흔적이란 말을 딱 쓰시면 돼요. 우리가 부자라고 하는 것을 부정해야지만 불가능한 소원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 현실과 다른 걸 찾다 보니까 과거를 쓴 것뿐이에요. 그래서 were. I wish we were rich. I wish we were rich. 잘하셨어요. 전반부 복습. Number one. 자, 불가능한 어떤 소원이나 현실과는 다른 소원을 이야기해 줄 때 I wish 다음에 누가 뭐 한다가 무엇이 뭐 한다가 나와야 되고 그때 동사는 100% 과거. 예. 아니면 과거 완료도 쓰이는데 과거 완료란 말은 필요 없으니까 이것만 하시면 돼요. 이게 거의 구어체에서 99% 이것 쓰입니다. 예쁜 집이 있으면 좋으련만 I wish I have 라고 쓰시면 안 돼요. I wish I had a beautiful house. 자,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으면 좋으련만 가능성이니까 can이 아니고 I wish I could help you. could가 써야 되는 거죠. I wish I could help you.
됐습니다. 내가 러시아어를 말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I wish I could speak Russian. I wish I could speak French. 그렇죠. 불어를 말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자, 내가 나랑 함께 있으면 좋으련만. 있다니까 얘는 다른 동사를 쓸 수가 없고 비동사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너가 나랑 있다. You are here가 You are here with me가 아니라 You were라고 써야 상상에 불가능한 소원. 자, 그래서 I wish you were here with me. 이 문장을 보거나 들으면 아, 현실은 반대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Number five, 우리가 부자라면 좋으련만. I wish we were rich. 근데 현실은 we are not rich. 부자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이 문장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후반부 이어질게요. Number six. 자, 후반부는 스타일이 완전 달라요. 오늘 앞에 나온 I wish 다음에 뒤에 나오는 구조는 조금 여러분 입에 덜 붙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예,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wish가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건데요. 헷갈리지 않도록 제가 싹 다 잡아드립니다. 후반부에 나오는 거는 잘 보세요. wish 다음에 누가 뭐 한다, 무엇이 어쨌다라는 식으로 뒤에 나오는 내용이 누가 뭐 했다가 나오는 that, I wish that 이런 구조이면 100% 뒤에 불가능한 소망을 이야기해요. 근데 wish라고 하는 게 원래 소원이란 뜻이잖아요. 소원.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노래 중에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이 노래만 하나 기억하시면 6번부터 10번이 정리가 다 됩니다. 10번이 지금 불러드린 노래고요. 6번. 구조의 차이만 아시면 돼요. wish 다음에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100% 대상만 나오면 돼요. 자, 예문만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해드릴게요. 6번은요. 같이 한번 볼까요? 너한테 행운이 따르길 바래 라고 할 때 동사가 없어요. I wish you. 너한테 선사합니다. 너한테 소원을 빕니다. Good luck. 여기 good 동사예요? 아니죠. 럭이 동사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한테 무엇인가 좋은 일이 벌어지기를 내가 바랄게. 소원 성취하세요. 이런 식의 느낌으로 I wish you, I wish you good luck. 이런 식으로 wish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좋은 일라는 명사가 나오는 구조에서는 wish you 이렇게 바로 쓰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I wish you good luck 이렇게 노래 약간 이렇게 부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I wish you good luck. 이때는 hope라고 쓸 수가 없어요. I hope you good luck. No, no, no. 뭐 안 됩니다. I hope는 항상 누가 뭐 한다라는 구조만 쓰이는 거고 I wish는 누가 뭐 한다라는 구조일 때에는 불가능한 것만 보여주는 거고 I wish 다음에 사람이 나오고 명사가 나오면 이거 외우실 필요 없는 거예요. 문장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문장 하나 외우고 6번 문장 하나 외우면 끝! 이 설명을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 끝! I wish you good luck. I wish you good luck. 됐죠? 그러면 7번을 똑같이 good luck 부분만 바꾸시면 돼요. 자, 7번 도전. 모든 일이 잘 되기를 기원해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잘 된다. 예. 네. 아, 그럼 요거 여러분 아예 제가 바꿔 드릴게요. 네. 요거를 원래 제가 써놓은 건 7번인데 여러분 더 쉽게 푸실 수 있도록 행복이 여러분한테 항상 예. 네. 계속 있기를 제가 바랍니다. 예, 그렇게 바랄게요. 자, 그럼 그걸로 할게요. 자, 그게 7번입니다. 7번. 행복이 영원히 함께하길 제가 기원해요. 기원하다 좋습니다. 자, 도전해 보세요. 똑같은 구조예요. 아까 I wish you good luck. Good luck 자리에 행복만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띵동댕. 그럼 뭐예요? I wish you 그다음에 happiness. 그다음에 영원히가 뭐예요? forever. 생각보다 되게 쉽죠. I wish you, 그 다음에 happiness forever. 그래서 아, 명사가 와야 되는구나. happy가 쓰이지 못해요. 그거는 행복한이고 행복을 선사한다는 뜻이니까 바로 예, wish you, 그 다음에 happiness예요. 해보세요. happiness. happiness가 발음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happiness. 됐습니다. 그래서 I wish you happiness forever. 사랑이 영원하기를 제가 그렇게 기원합니다. I wish you love forever. 이렇게 다 쓰시면 돼요. 성공이 영원히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I wish you success forever. 이러면 여러분 카드 같은 데 이런 거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가볼까요? Number 8. 모든 일이 잘 되길 기원해요.
딩동댕. I wish you는 나오셔야죠. I wish you. 그 다음에 best인데 all the best예요. All the best가 좋은 것 중에 최고. 그러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느낌으로 all the best. 아니면 모든 일이 잘 되길 기원할게요. I wish you all the best. 이게 정해진 표현이에요. I wish you all the best. All the best.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쾌속한 회복을 기원합니다. 누가 아팠는데, 그죠? 아픈데, 빨리 회복하시길 기원할게요. 그러면 I wish you 다음에는 뭐예요? 동사가 나오면 안 되니까 빠른 회복이란 단어가 나와야 돼요. 띵동댕. 그냥 들어만 주세요. 얘는 오늘 나온 것 중에 이 단어가 제일 어렵습니다. Recovery. Recover가 회복하다는 뜻이고 Y가 붙어가지고 recover, Y만 붙이면 회복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빠른 거니까 fast recovery. 해보세요. Fast recovery. Fast recovery. 되셨어요. 그래서 빨리 회복하기를 제가 기원합니다. I wish you.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 회복이 한번 이루어지는 거니까 앞에 나왔던 것들은 추상적인 내용이라 행복, 사랑, 뭐 성공, 그 다음에 운 이런 것들은 추상적인 거라 앞에 어 같은 게 없었고 여기서는 한번 빨리 회복하세요 라는 뜻이니까 I wish you a speedy. 아시겠죠? Speedy recovery 아니면 fast recovery 다 좋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fast도 좋고 speedy도 좋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다 그렇게 회복되는 거면 완치된다라는 느낌이면 full recovery, full, F-U-L-L. 자, 마지막 10번. 이거는 아까 노래 불러드려서 어렵지 않습니다. 즐거운 성탄과 기쁜 새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함께 노래 부르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딩동댕, I wish,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는 거니까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성탄절 한 번이죠. 매년마다 오니까. 그 다음에 A Happy New Year. 아시겠죠? 자, 복습할게요. 6번. 자, 6번부터 10번까지는 wish, 사람, 어떤 내용. 네, 그 내용은 주로 명사, 100% 명사만 오다. 명사를 기원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가겠습니다.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할게요. I wish you good luck. 이때 hope 쓰시면 틀려요. I wish you good luck. 됐고요. 7번. I wish you, 아, 보세요. I wish you happiness. 그렇죠? I wish you happiness forever. I wish you happiness. I wish you love. I wish you success forever.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8번은요.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래. I wish you all the best. I wish you all the best. 됐고요. 자, 9번은요. 네, 빨리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I wish you, 그렇죠? I wish you a speedy recovery. I wish you a fast recovery. 아시겠죠? 아니면 full recovery, 완치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그 다음에 Happy New Year, a Happy New Year까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wish의 두 가지 용법 정리하셨고요. 이거 조금 헷갈리시거나 그러면 1번하고 6번만 기억하시고 좀 지난 다음에 좀 숙성되면 다시 한번 1.5배속 속도로 보세요. 그럼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너무 한꺼번에 다 안 외워진다고 스스로 몰아붙이지 마시고요.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회화 플러스 시험에서도 정말 이런 문제, 고난도로 나오는 문제지만 푸실 수 있습니다. 왜? 말이 되니까.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봬요. Okay, see you next time. Bye. I wish you all the best.